다섯 분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. 자, 이제 본선에 나가는 분은 한 분이고요. 만약에 한 분이 결정되고 난 후에 나머지 분들은 또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과연 본선에 진출할 참가자는 누굽니까? 자, 과연 본선에 진출할 참가자는 누굽니까? 별 다섯 개를 얻으신 김미자 씨, 예,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경험을 해보니까 좋지, 재밌지. 난 정말 재밌었어. 내가 뭐 댄스 대회는 수십 번도 나가서 뭐 맨날 1등하고 그랬지만 이 노래는 그냥 합창만 하니까 이 무대에는 많이 서잖아. 근데 내가 단독으로 나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재밌었지. 저는 즐기자. 하도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심사위원님들한테 호평만 실컷 받고 가겠구나 했는데 뜻밖의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좋았습니다. 근데 왜 나오셨어요? 사실은 고백하러 나왔습니다. 제가 약속을 했더니 정말 끊었어요, 오빠가.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. 이게 가발이죠, 이거? 진짜, 아, 진짜 머리예요? 네. 슈퍼스타 코리아 노래 경연대회입니다.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. 예, 예.